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종목 상담 두 번째 시간 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간단하게 체크해 보고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일단 최초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고 여기서 지금 추가 의견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가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섹터가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아까 봤다시피 LG와 그리고 삼성 SDI 같은 종목군들 보시게 된다면 먼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죠? 먼저 조정을 받고 추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니까 포스코 케미칼 마찬가지로 탄탄하게 조정 이후에 3일 탄탄하게 받쳐놓고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니까 여기다 배팅을 많이 했거든요. 자, 전고점 인근인 62,000원권 넘어선다면 추가로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상승할 때 여기 지금 직전 고점 라인인 62,000원 정도 돌파한다면 65,000원권까지 1차 목표치로 가져갈 수 있겠다. 가지고 있는 부분 추가 상승 기대됩니다. 현대 엘리베이 어느 날 갑자기 닥터K가 또 들어갑니다. 그죠? 아마도 북한과의 관계 미국이 초강수 뜨기 힘드니까 지금 북한의 김여정 뭐 넘버2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이 대북 비라에 관해서 상당히 불쾌한 부분 표출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친화적인 정책 계속 펼치고 있고 미국이 추가 제재보다는 관계 개선을 통해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그런 시도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 금강산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대 엘리베이 만약에 재개 소식이라든지 어떤 이슈 나오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 하락 추세 다 돌려내고 탄탄하게 받쳐놓은 상황이니까 홀딩 의견입니다. 7만원 1차 목표입니다. 양호. 자, 도전 비주얼 떨어지는 칼날 받았다 이겁니다. 먼저 11만원권에서 사 들어가면서 추가 하락 나와도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겠다. 1차 매수 정도 들어갔고 자 2차 정도 추가로 들어가고 일단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 강하게 돌파 시도 반드시 좀 나와야 되고요. 20일 재탈환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처진다 해도 98,000원권에서는 지지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은 충분히 시나리오를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분할 매수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언택트 관련해서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니까 한 번에 죽기보다는 만약에 처져도 리바운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전략대로 계속 들어갑니다. 만약에 내일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온다면 20일 탈환이 중요하다. 자, 슈프리마 17% 먹었어요. 사자마자 사 딱 하니까 17%. 그죠? 당일 11% 나르고 그 다음날 더 날랐다 이겁니다. 잘 던졌어요. 차익 실현 잘 했고 여기서 다시 받았습니다. 상당히 낙폭 크게 밀렸는데 다시 돌려내는 시도 나오거든요. 이거 지금 산 가격 됐다고 왔거든요. 추가 의견 드려가지고요. 추가 상승한다면 또 먹고 되니까요. 5일선 이탈한 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 이것은 상승하는 초입에 상당히 한번 이슈 있게 강하게 갔기 때문에 지문인식, 안면인식 등 휴대폰 부품 안에도 들어가고요. 코로나 부분 때문에 안면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이슈가 있으니까 충분히 한번 들어가 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텍 한번 가볍게 끊었던 종목인데요. 자꾸 눈에 들어온다. 들어갔어요. 일단 매수 단가 위고요. 자, 뭐 때문에 샀는지 이런 이유가 중요합니다. 강하게 돌파 이후에 밀렸으나 그대로 끌어당기죠. 그리고 한 4일 열을 좁은 박스권 안에서 안 빠집니다. 빠지면 땡기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추가 상승한다면 14,000원권까지는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거든요. 여기 직전 고점, 여기 라인. 그렇기 때문에 날씨도 덥고 미세먼지 내지는 에어컨이나 이런 수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이런 쪽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승부수를 던졌다. 자,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수급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탄탄하게 옆으로 긴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래도 지키려는 그러한 세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로 추가 상승한지 여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질문 주셨던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천보. 자, 이것도 2차전지 관련인데 일단은 조금 고점 보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박스권 예상됩니다. 자, 직전의 흐름을 잘 살펴보신다면 강하게 올라갔고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인가 하면 추가 하락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그래도 들어와 있고요. 반드시도 나온 것은 양호한 상황이고 추가로 상승할 때 96,000원권 그리고 여기 98,000원권 정도로 이제 보여지는데 96,000에서 98,000원권까지 얼마나 강하게 돌파시도 넣느냐에 따라서 추가 상승할지 아니면 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단기 박스권 형성할지 결정되니까요. 위에서 좀 밀린다 싶으면 차익 실현, 내려오면 다시 매수, 사고 팔고 박스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제. 와우. 자, 분식회계 논란 때문에 상당히 장막판에 하락폭 컸고요. 그대로 끌어당기는 흐름입니다. 분식회계 논란이 아직까지 뭐 알려진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반등 나오는 것을 보니까 양호하고 현재는요. 다만 여기 고점 부위에서 좀 밀리면 일부 차익 실현해 나가라는 의견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던지지는 않았겠지. 그죠? 다 던지지는 않았겠죠. 추가 상승할 때 만약에 268,000원 여기 고점 그리고 256,000원 여기 고점 부위를 강하게 뚫는다면 홀딩. 그렇지 못하고 또 위에 올라갔다가 또 좀 주춤주춤하면 일부 차익 실현 다 던지는 것은 이렇게 음봉 넣을 때 다 던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비교적 고점 부위인데 상당히 스펙타클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지만 알려드리고 있는 제넥신. 그죠? 이것도 20일 지지하는 모습이고 분봉에서 돌려내는 모습이니까 일단은 양호. 그렇지만 위에서 밀리는 음봉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20일 이탈하면 물량 축소 의견입니다. 마찬가지로 강하게 8만원권까지 돌파 시도 나온다면 적절히 8만원권에 저항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 궁금한 거 없어요? 일단 제넥신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궁금한 거 없으면 2부도 마무리할 텐데요. 자, 다음 주 전략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시장이 아주 강한 강세를 보입니다. 하루 조정 보이는 듯 하다가 양호하게 그대로 말아 올리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의 뒷바탕에는요, 밑바탕에는 기관이 상당히 강하게 코스피 사 들어와 주고 있고요. 외국인도 전일은 720억 매도했습니다만 양호하게 사 들어오려는 이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외국인 이틀 연속으로 1000억대 이상 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좀 사 들어오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이 이제 유동성의 힘으로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너무 조정에 대한 겁을 내기보다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일선을 하회하는 음봉이 크게 떨어지기 전까지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적당하게 배팅을 해서 끌고 가야 된다. 어떤 모습? 이렇게 코스닥에서 4% 가까이 빠지다가 2%로 끌어당겼습니다만 이렇게 큰 음봉이 떨어지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적절하게 계속
강한 종목들 내지는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 계속 끌고 가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전일 상당히 놀라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무거운 종목들이 하루 주춤하고 그죠? 그대로 끌어당기는 모습 상당히 시장의 강도를 점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하이닉스 들어왔고요. 기관이 삼성전자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밀렸다가 그대로 끌어당기고 삼성전기도 뭐 적절한 모습입니다. 우리 포트폴리오들 양호한 모습 예전의 포트폴리오들 자 던지고 나온 가격대보다 아직도 뭐 그만해요. 그러니까 뭐 던지고 나온 데 대한 부분 미련도 없고 그렇게 나쁜 상황 아니고요. 우리가 들어간 종목분들 잘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교체도 원만하게 잘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인데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